자, 22년 고2 11월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preemption에서 주에 달려있죠. 선매행위는 의미한다. 대디아를. 자, 어떤 전략이 만들어졌다. 수동태죠.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구문이죠. 목적어가 뭐뭐뭐뭐 하는 것을 막다. 이 말이죠. rival, 경쟁자가 starting some particular activity죠. 어떤 특정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 preemptive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먼저 하는 선제적 move니까 움직임, 조치라고 할게.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는 maybe, 단순히 maybe announcement죠. 어떤 발표, 공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intent, 의도를 갖다가 발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의도냐? that이야. 보자마자 뒤에 might discourage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intend를 수식한다. intent를 수식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게 없지. 그지? 그리고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 구문이죠. 목적어가 뭐뭐뭐뭐 하는 것을 단념시키다 이 말이죠. discourage니까. rivalry doing the same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을 단념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의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선매행위를 딱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데? 라이벌한테 너는 이 행동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한 공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The idea, 생각이죠. 이 선매행위의 생각은 imply죠. 암시하다 이 말이야. that 이하를 암시한다. 타이밍이 때때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타이밍 중요하죠. 자, 그 무슨 말이냐? decision 결정과 어떤 행동이죠. at one point 어느 순간 어떤 시간에 있어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의 결정과 행동이 much more reward 훨씬 더 보상이 된다 이 말이야. 덕이 된다 이 말이죠. much는 당연히 비교급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more than이죠. 뭐보다 그것을 하는 것보다 than을 전치사로 봐서 doing 동명사가 오는 건 문제없다 이 말이야. At a different time point죠. 다른 시점에 그것은 여기서 if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결정이나 액션 조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다른 시간대에 하는 것보다도 어떤 포인트에 어떤 시점에 하는 것이 더 보상이 되고 더 덕이 된다는 거.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자, 선매행위는 may involve 포함할지도 모른다. 뭘 포함하는데? upweighting이죠. upweighting은 여기서 가중치를 높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명사처럼 쓰여 있어. 광고의 가중치를 이제 광고를 막 많이 하는 거야. 그런 거.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할지도 모른다. 어느 기간 동안이죠. 어떤 기간 동안이냐 이 말이야. 뭐뭐 하기 전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 이 말이야. 자, 3번의 외에는 관계 부사가 와서 이 앞에 뭔데? The time이라는 선행사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before the time 어떤 시기 전 그리고 During the time, 어떤 시기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광고를 갖다가 가중치를 팍 높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자, 어떤 타임이냐면, new entrant죠. 새로운 참가자가 launch.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지? 진출했다, 이 말이죠. 시장에 진출하는 그 시기 전이나 그 진출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말이죠. 광고를 막 늘리는 거야.
그 의도는 뭐냐? 바로 make, 만드는 거지. if, for, to 구문이죠. 가목적어, 이것이 진목적어고 for가 의미상의 주어죠. 새로운 그 뭐고 참가자들, 진출자의 광고가 make an impression이죠. 좀 인상을 좀 남기는 것을 더 difficult,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게 의도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잠재적인 potential이죠. 잠재적인 buyer에게, 구매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비슷한 업종에서 하려고 새로 들어왔는데 그 전이나 그 하는 동안 막 선제적으로 막 광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해봤자 좀 인상을 남기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자, product proliferation에서 자 주에 달려 있죠. 제품 확산은 another potential, 잠재적인 선매 행위의 전략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일반적인 생각 general idea는 출시 런치하는 거야. 뭘? A large variety,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제품의 variant, 변형을 갖다가 추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형을 다 다양하게 내는 거지.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자, there is는 있단데, literally 부정이니까 없게 만들기 위해서지. 시장 수요의 방식에 있어서 뭐 다른 게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방식을 다 커버한다 이 말이거든. 어? 뭐 어떤 방식이냐면 뒤에 나옵니다. I'm not accommodated에서 수용되다라는 수동대죠. 자, 수용되지 않는 그런 시장 수요의 방식이 없어. 그럼 뭔데? 다 수용돼 되는 거야. 그런 변형을 갖다가 다양한 변형을 출시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선행사가 지금 the way of market demand거든. 이 선행사는 지금 단수로 되어져 있죠.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당연히 뒤에 동사가 단수 동사인 is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arguably. 그래서 틀림없이 만약에 시장이 is filled with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제품의 변형들로 가득 차 있다면 if, for, to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죠. 이 경쟁자들이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질 거다. 뭘 찾는 건데? untapped라고 해서 PP로 쓰인 겁니다. 이용되지 않은, 개발되지 않은, 여기서는 점유되지 않은 주머니야. 이 시장 수요에 점유되지 않은 주머니를 찾는 거. 왜? 너무나 제품 확산이 돼갖고 모든 범위를 다 먼저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틈새가 없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뭐고 선매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 이 29번은 전체적으로 선매 행위에 대한 얘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고, 뭐 선매 행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뭐 광고의 가중치를 높인다든지 제품 확산, 그러니까 제품의 변형을 갖다가 다양하게 늘리는 거, 요런 게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counter saving. 야, 이 글의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자, 이것은 과정이야. 무슨 과정이냐면 optical plating에서 시각적으로 평평해지는 그 과정이다. 대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제공하죠. 자, camouflage라고 주에 달려 있습니다. 위장. 동물들에게 뭐 이렇게 위장하는 거 있잖아. 그죠? 위장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햇빛이 illuminate라서 비추다 이 말이죠. 사물을 비출 때 어디에서? From above에서 위에서 사물을 비출 때 그 사물은 brightest, 가장 밝을 것. 어디가? 위에서 비춘 거 on top, 위쪽이 가장 밝을 것이단 말이야. 그리고 the color of the object, 그 사물의 색깔은 gradually, 점차적으로 shade,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해서 음영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 더 어둡게 음영이 생긴다 이 말. 어디로? toward the bottom,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위에서 햇빛이 비치면 위쪽은 가장 밝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어두운 음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1번 바로 맞지, 그죠? 이 음영은 주죠.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 사형식 구문이죠. 그 사물에게, depth, 깊이인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색깔의 진한 농도 있죠. 그래서 진한 색깔, 즉 농도를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distinguish,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이지. 목적어가 뭐뭐하게 허락하다. 보는 사람이 구별하다. 그 모양을 구별하게 허락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shading, 3인칭 단수로서 give에 s가 붙어 있고 and allow에 s 붙어 있는 거, 요것까지 정확하게 잡아두고, 그 다음 그래서 if은 if는 양보죠. 비록 뭐뭐 일지라도 동물이 exactly 정확하게, 그러나 uniformly 하면 균일하게 똑같은 색깔이야.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 이래 되겠죠. 자, 밑에 보면 substrate라고 주에 밑바탕이라고 되지, 그죠? 자, 밑바탕과 정확하게 그러나 균등하게 똑같은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will be easily visible 했죠. 자, 쉽게 시각적인, 즉 눈에 띄게 될 거다 이 말이야. 뭐 했을 때, 자, 이게 illuminate는 PP가 되겠죠. 여기서는 뭡니까? It is가 생략됐습니다. 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will 쓰면 안 되고 이것이 비춰졌을 때 쉽게 눈에 띌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위에는 또 밝게, 아무리 지가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에서 비추게 되면 위에는 밝아지고 밑에는 더 어두워지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얘기 나오고,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더 어둡다 이 말이야. 위쪽이 더 어두워. 뭐보다 below, 아래보다도 위에가 더 어둡다 이 말이야. 그들이, 자, 비추어졌을 때, 위에서부터 빛이 비추어졌을 때 더 어두운 등은 is lighting, 좀 더 밝아질 것이다.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더 밝은 belly, 저 배쪽, 즉 복부 쪽은 as is said, 음영이 생기게 될 거다. 그게 더 어두워질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동물들은 그래서 appear to죠.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single color, 하나의 색깔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blend in with죠. 뭐뭐와 섞이다 이 말이야. substrate, 자, 밑바탕과 섞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위쪽은 뭐고 진한 색깔이고 아래쪽은 밝은 색깔이니까 위에서 햇빛이 비치게 되면, 빛이 위에는 좀 더 밝아질 거고 밑으로 가면서 음영이 생겨서 그 원래 밝았던 밑은 어두워지니까 전체가 single color, 하나의 색깔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 색깔은 밑바탕과 잘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죠. colorations, 이건 배색이거든. 이런 배색의 패턴은, 이걸 갖다가, 이게 바로 counter shading이야. 이 counter shading은 강화시킨다. 시각적인 impression, 인상, 그 organism, 그 유기체 안에 있는 그 모양의 형태의 시각적 인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자꾸 섞여가지고 하나의 색깔로 잘 눈에 안 띄게 되는 거잖아. 그지? 위에서는, 여기서 보면 however로 시작하기 전에 visible이라고 눈에 잘 띈다고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위는 더 어둡고 밑은 더 밝기 때문에 하나의 색깔처럼 보이게 돼서 눈에 잘 안 띈다, 이런 의미가 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이것은 허락하죠. animally 섞이는 거,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구문입니다. 배경과
이렇게 섞이는 것을 허락해 준다 이 말. 그래서 30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31번부터는 이제 빈칸 문제입니다. 자, no에서 이건 전체 부정이죠. 자, 학습은 가능하지가 않다. 뭐 없이는 이 에러 시그널, 이런 오류 신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즉, 오류 신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유기체들은 오로지 배우죠. 뭐할때 배우느냐 이 말이에요. 이벤트가 violate 하면 돼. 위반하다. 여기서는 어긋나다 이러면 되겠죠. 이 기대와 어긋날 때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지? 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surprise단 말이에요. surprise, 놀라움이라는 것은 자, one of 다음에 여기서 복수 명사가 왔죠. 뭐뭐 중에 하나지. fundamental, 근본적인 driver, 어떤 동력이라고 하면 되거든. 학습의 근본적인 동력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글에 중요한 말들이 다 나왔죠. 유기체들의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이렇게 사건이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근데 예상한 것과 달랐을 때, 그거와 똑같은 말이 바로 surprise란 말이 이거와 같은 말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거든 뒤에서 imagine, 상상해봐라. hearing, 듣는 것을. a series of, 그러니까 1년에 identical 하면 동일한 음을, AAAAA를. 각각의 음은 draws out이죠. 뭔데? 끌어내다, 이 말이야. 반응을 끌어낸다. 어디에서? in the auditory area죠. 어떤 청각의 영역, 너 뇌에 청각 영역에서의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 거야. 그러나 as는 뭐뭐 하면서 이래서 자, 그 음이 반복되면서 그러한 반응들은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감소가 됐지. 이제 별로 이제 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똑같은 거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이 is called 수동태죠. 불리어진다. adaptation, 적응이라고 불리어진다. 이제 반복되는 그 소리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겠죠. 자, a deceptive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deceptive 하면 속을 정도로, 현혹될 정도로 simple, 단순한 phenomenon,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현상인데 보여줘, 대 이하를. 너의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뭘 배운데 예상하는 것을 배워. 다음 이벤트, 다음 사건을 예상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짜 속을 정도로의 단순한 현상이 적응이다. 다음 당연히 A 나오겠지. 그 다음에도 A 나오겠지. 그런 생각. 근데 갑자기 suddenly 이 음이 바뀌어. AAAA 샵으로. 너의 primary, 자, 1차적인 청각의 콜텍스는 청각 피질이라고 하거든. 즉각 보여주지. 강한 뭘 보여준다? 놀라움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항상 그렇게 적응이 되어져 있다가 갑자기 다른 음이 빡 나오니까 surprise reaction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인데 not only의 문장이 왔을 때 주어 동사는 도치됩니다. 일반 동사 fade라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does라는 게 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응은 fade away 하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additional neuron이죠. 추가적인 어떤 neuron이 시작하지. vigorously 하면 아주 힘차게 뭐 하기 시작하는데 fire. 불 붙기 시작한다.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말이야. 뭐에 대한 이 기대하지 않은 사운드죠. Unexpected PP 과거 분사지. 자, 기대되지 않은 사운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추가적인 뉴런이 신경세포가 이제 반응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지금 이 repetition이란 주어를 강조하고 있죠. 자, lead to라고 동사죠. 이어지다 이 말이죠. 이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은 not just repetition. 단지 반복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matter 하면 중요하다고 관계대명사 what 뭐뭐한 것 중요한 것은 바로 뭔데 그 의미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빈칸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위에서도 계속 나왔지 뭐 unexpected 뭐 이런 그래서 이 문장의 답은 predictable에서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 만약에 네가 듣는다면 alternating sets죠. 이게 뭔데? 서로서로 교차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의 세트를 한번 듣는다면 뭐와 같은 A, B, A, B, A 뭐 이런 식으로 너의 뇌는 get used to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왔죠. 그럼 당연히 뭐뭐에 익숙하다 이 뜻입니다. 이 교차에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액티비티 활동이죠. 너희의 청각 영역에 있는 활동들이 다시 감소한다고. 왜? 익숙해지니까. 적응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it, that 또 강조구문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이 unexpected repetition이라는 주어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문장이죠. 여기서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움의 반응을 triggers,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예상되지 않은, 기대되지 않은 반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데? such as, 뭐와 같은 A, B, A, B,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The 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ic market is 그게 주어입니다. 자, 연결성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주어입니다. 3인칭 단수, 그죠? 그래서 이 동사 make에 s부터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은 만든다. 이것을 목적어 vulnerable 목적격 보어로 취약한 이것을 취약하게 만들지. 이것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전 세계 경제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제 시장을 취약하게 만든다. 어디에 취약한데? to는 전지사죠. 잠재적인 infection에서 감염에 좀 취약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 금융의 실패는 can make its way 그 길을 만든다 해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다 뭐 퍼져나가다 이 말이거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채무자에서 은행으로 그리고 인슈얼라에서 보증인까지 이렇게 막 퍼져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콤마 찍고 스프레딩 분사 구문이죠. 퍼져나가면서 뭐처럼? 어플루 독감처럼. 그런데 역접이 딱 나오고 되어라 있다 뭐가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When it comes to gen, 뭐뭐에 관한 이 말입니다. 그러한 infection, 감염에 관해서 예상하지 못한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에서. 이 감염은 일어날 수 있다.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뭐 없이 어떠한 컨택, 접촉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행은 될 수 있죠. Insolvent에서 주에 달려 있습니다. 직업 불능이 될 수 있다고. 심지어 without은 전치사 뒤에 having이라고 동명사가 왔지. 어떠한 investment fail이죠. 투자 실패를 가지는 것 없이도 직업 불능이 될 수 있다는 말. 자, 그래 놓고 빈칸에 이 문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금융 시장에 빈칸한다 이랬지. Just as, 마치 뭐처럼 cascading 해서 이것도 주에 달려 있습니다. 연속된 실패처럼
due to 뭐로 인한 아니면 나좀안 좋은 투자 때문에 일어난 그걸로 인한 연속적인 실패와 같은 이 금융시장의 빈칸 이렇게 되면 그럼 이 빈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빈칸의 내용과 가장 적합한 걸 답으로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기를 먼저 살짝 본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위험할 수 있다,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내용이면 1번.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이 개인 대출이 위험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개인 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2번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이건 노브런사에서 무지죠. 뭐에 관한 이런 법적인 레스트릭션에서 규제죠. 어떤 법적 규제가 중요할 줄, 뭐, 법적 규제에 관한 이거 무지가 뭐, matter,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법적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3번이고, 정확한 지식, 이제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뭐고, poisonous, 좀 안 좋을 수 있다. 독성이 될수 있다. 유해할 수 있다. 이 뜻이니까. 그러면 어떤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투자자의 정확한 지식에 관한 얘기면 4번에 대한 내용이고, 강한 연결, 뭐와 뭐, 은행과 은행들 사이에 연결이 뭐고, scarce에서 어떤 공포,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그런 강한 연결에 대한 얘기면은 5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기를 잘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 보면,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일어난다면, 내일, 그리고 믿는다면 뭐라고 믿는데 X라는 은행이 would be insolvent 직업불능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그것은 직업불능이 될 거다 이 말이야. In fact 사실상 자 it for to 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조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하다 이 말이야. That 이하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거든. 뭘? 우리가 믿는다는 거야. 뭘 믿는데? 이 X라는 은행이 it was going to fail. 이거 실패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아니면 단지 믿는 거. 자, to fear. 이거 병렬이죠. 그죠? 우리의 이런 집단적인 두려움이, 무섭다는 것은 그냥 그것만 그걸 두려워한다는 건 집단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건 당연히 직업불능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모두는 심지어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대디아는 이 은행 X가 well managed 잘 관리되고 있다. 뭐로 건강한 투자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대한다면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격 보호구문이죠. pull out 하면, 그냥 끄집어내다, 여기서는 인출하다 되겠죠. 다른 사람의 그들의 돈을 인출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두렵다면, 뭐, 되는 것이죠. 비동사죠. 이건 fear 다음에 to be가 와도 상관없어.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의 돈을 인출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이 다 빼고, 그럼 내가, 내 돈만 안 빼면 어쩌지? 아니, 그 은행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이 금융적인 고통은, 자, self-fulfilling 이라고 해서 자기 충족적이다. 이 말은, 자, 자기, 이제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뭐고, 자기 충족적이란 거거든?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은 자기 충족적일 수가 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은 particularly, 특히 troublesome에서 골치 아픈 측면이다. 이 말이야. 무엇에? 이 금융시장에 아주 골치 아픈 측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꾸 이런 금융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지가 두려워하고 뭐
뭐 내가 제일 돈 빼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냐는 불확실성. 이것이 그렇게 만든 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은 자, negative number 나오죠. 이게 음수입니다. 음수. 자, 뒤에 보면 positive number 나오는데 이건 양수야. 이 단어부터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기 좋습니다. 자, 음수는 자, a lot 이거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거 more란 훨씬 더 abstract 해서 추상적인 말이에요. 추상적일 수가 있다면 추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볼수 없죠. 이 음수라는 네 개의 쿠키, 음수 네 개의 쿠키는 볼수 없잖아. 아예 없는 건데 그것도 음수인데. 그리고 너는 확실히 can eat them. 그걸 먹을 수도 없어. 그런데 you can think about them. 너는 그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는 있다. 뭐? 네 개의 그 음수 4 쿠키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you have to 생각된 거 있죠. 자, in all aspect of daily life죠. 매일매일 삶에서 모든 측면에서 너는 뭔데? 생각해야만 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면? 어떤 부채, 채무에서부터? 채무도 음수의 개념이잖아. contending 하고 싸우는 것까지. 뭘 싸우는데?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기온.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도, 영하를 얘기하는 거죠. parking garage, 이 주차장. 뭐,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걸 얘기하는. 그건 뭐, 지하 1층이 만약 마이너스 1층이니까, 음수니까, 음수의 개념이 된 말이지. 여전히 대부분, 많은 우리들은, 자, made, peace with죠. 평화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지낸다 이 말이거든. 여기서는 잘 꽤나 잘 지내지는 못해왔다 이 말이야. 뭐와 음수와는 이쯤 읽으니까 이거는 음수에 관한 얘기야. 그런데 느낌은 약간 음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네. 사람들은 발명했지. 모든 종류의 funny, 좀 재밌는 little, 작은 사소한 정신적 전략을 생각해냈다. 발명해냈다면. to 이하하는 이 말. 그러면 결국은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빈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답을 갖다가 빈칸에 답을 낼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에 사이드 스텝에서 뭐 피하다 이 말이야. 드레디 돼서 두려운 음수의 기호를 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1번이고 리졸브에서 해결한단다.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런 얘기가 나오면 2번이고 3번은 컴펜세이트라서 보상해. 컴플리케이티드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갖다가 뭐 보충한다 뭐 이런 컴펜세이트 포에서 뭐 보충한다 이런 얘기면 3번이 될 것이고 유니파이에서 통합하다 이 말이거든. 시스템을 통합한대. 0 아래의 숫자를 표현하는 시스템을. 그 다음에 5번은 사실에 직면한대. 어떤 사실? Subtract, 뺄셈이 음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직면한다. 자, 뒤에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On mutual fund statement라 나오지. 이걸 계약형 투자 신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mutual 하면 상호적인 기금이죠. 주고받는.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모르더라도 어떤 진술에서, 이런 진술에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잘 해석해주면 돼. 여기서는 계약형 투자 신탁이라는 거야. 그런 진술에서 손실이라는 것은 결국 음수잖아, 음수. 돈을 잃어버리니까. 자, 인쇄된다. 빨간색으로. 그리고 stock. 딱 어디에 갇혀 있다. 인쇄되고 PP 갇혀 있다고. 어디에? 자, parenthesis라고 이게 주에 달려있죠. 괄호 안에 갇혀 있다고. 뭐 없이, 이 음수의 사인 없이. 발견되는 음수의 사인 없이 말이야. 역사책은 말하지. 우리에게 대 이하를 말한다 이 말이야. 율리우스 시저가 태어났다고. 기원전 100년에.
마이너스 100년이 아니라 이 말이야. Underground level, 지하층이죠. Parking garage죠. 주차장의 지하층은 종종 가지죠. 뭘 가지는데? Designation이라고 해서 지명을 가진다 이 말이야. 혹은 명칭을 가진다고. 뭐 같은? 그냥 B1, B2 같은. 음수란 개념 안 쓴다고. Temperature, 기온이죠. 기온은 one of 다음에 여기도 복수명사가 왔지. 몇 안 되는 예외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Folk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말한다. 두는 강조를 나타내고 있겠네. 특히 여기 이타카에 있는 뉴욕 이타카에 있는 사람들 말하지. 뭐라고 말하는데? 마이너스 5도라고 밖이. 너 비록 이번 된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선호하지.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선호한다 이 말이야. 영하 5도라고. 음수란 말을 잘 안 쓴다고. 자, 마지막 문장에서 그 힌트가 있죠. There is 있다. Something 있지. 뭐에 관한 그 음수 그 사인에 대한 something 있지. 어떤 something인데 좀 look so unpleasant죠. 좀 불쾌하게 보이는 그런 something이 음수에는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결국 자 위로 본문으로 가면 여기서 이런 걸 만들어냈지.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서 이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거든. 뭐 하기 위해서? 답은 1번이죠. 피하기 위해서 말이야. Dreaded, 두려운 음수의 기호를 피하기 위해서 뭐 기원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B1, B2라는 말도 쓰고 뭐 영하 5도 이런 말을 쓰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관찰 연구죠.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는 cannot be controlled이죠. 통제가 안 된다. properly, 적절하게 통제될 수가 없다. 인간은 살거든. 다른 lifestyle, 생활 양식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environment,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은 insufficiently, 불충분하게, 자, homogeneous에서 동질적이다, 이 말이야. 같은 성질이다, 이 말이야. 이 주에 달려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성질, 동질적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들은 뭐 하기에, to be suitable, 적합한, 뭐고, 실험의 대상이 되기에는 좀 불충분하게 동질적이다, 이 말이야. 뭔가 이게 똑같은 성질을 돼야지, 뭔가 실험의 어떤 대상이 될 건데 원칙의 통제도 안 되고 너무 다르니까 이러한 confounding factor라고 하지. confounding은 원래는 뭐 혼동시키는 factor 요인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교란시키는 변수라고 해석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란 변수는 undermine에서 손상시킨다. 우리의 능력을 어떤 능력? to draw 하죠. 끌어내는, 도출하는 능력이야. sound는 형용사로서 여기서 아주 타당한 이 뜻이야. 타당한 인과적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뭐로부터? 인간의 epidemiological survey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고? 주에 달리지. 역학적인. 자, 역학적이라는 말은 뭐 어떤 서로 어떤 두 대상 사이에 작용하는 뭐 힘이나 여러 관계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역학적 조사로부터 나오는 그런 타당한 인과적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을 손상시키게 된다. 원체 교란 변수 바뀌는 게 많으니까. 교란 변수는 variable, 변수다. 이 말. 알려진 혹은 알려지지 않은 that 이하하는 변수다 이래 되겠죠.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감옥적어, 침목적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야.
이것이 뭐냐? 자, 역학자죠. 자, 역학자가 빈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런 변수를 교란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예를 들고 있죠. 그럼 예를 든 내용과 이 빈칸의 내용은 거진 연관관계가 많을 거단 말이야. 자, 타우부스는 주장했지. That 이하라고. Since 뭐뭐 때문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have difficulty ing 수거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determine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야. 그 링크, 연관성을 뭐와 뭐 사이에 이거죠. 이 alcohol consumption 섭취하고 cancer 암 사이의 연관성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단 말이야. Similarly 비슷하게 또 유명한 프라밍햄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identify 확인했죠. 중요한 correlation하고 상관관계야. 중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한 거야. 뭐와 뭐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거하고 and coronary heart disease, disease라고 해서 이 관상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럼 coronary가 관상동맹의 심장질환 사이에 중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상관관계는 사라져버린다. disappear, 끊어주고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래 되겠죠. 이 연구자들이 수정을 하면 뭐 사실을 갖다가 수정한다. 어떤 사실? 많은 커피 드링커들이 또한 담배를 피는 거야. 그러니까 커피만 갖고 난데 또 담배라는 돌아온 뭔데 교란 변수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연관관계는 다 사라져버린다. 만약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다면 가주어 진주어죠. 가능하다 이 말이야. Correct. 수정하는 것은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해.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손상시킨다. Undermine 시킨다고. 저거 Reliability죠. 신뢰성을 손상시킨단 말이야. 무엇에? Causal Conclusion에서 인과적 결과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고. 어떤 우리가 이끌어내는 어디로부터 역학적 조사로부터 이끌어내는 인과적 결과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 그러면 위에서 밑에 내용의 내용이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냐? Isolate, 분리시킨단 말이야. 영향을. 뭔데? 특정한 변수. 자, 연구되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영향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어렵게 만든다 이 말. 자, 여기서는 나왔지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 자, 위에서 빈칸 문제를 보면 이 교란 변수라는 것은 변수라고 해서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이 역학자들이 이거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밑에 예에서는 이 뭐고 그 담배 뭐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고 술을 마시는 사람과 안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또 그 다음에 보면 심장병하고 커피하고 이걸 연구한 사람들 하는데 그 하나를 커피를 먹고 안 먹고 이렇게 분리시켜 따로 봐야 되는데 다른 또 돌발 교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해석을 왜곡한다 이랬죠. 이 medical research, 그 의학, 그 연구의 결과에 해석을 왜곡한다? 그런 말은 없어서 밑에서. concern에서 숨긴다고 했죠. 목적을 숨긴다? 그 대상자로부터,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의 목적을 숨긴다? 그런 얘기 뒤에 전혀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 다음에 관찰 연구를 실행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윤리적 방법?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뒤에.
그 다음에 refrain from 해서 뭐뭐를 삼가하다 자제하다 했죠. intervening 해서 개입하는 거야. 그들의 실험에 개입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자, 처음에 오버가 오면 뭐뭐 중에 이러면 되겠죠. 모든 인간의 감정 중에 none is에서 이게 부정주어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급 대응이 왔죠. 그러므로 이거는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어떤 것도 trickier 해서 더 까다로운, 그 더 elusive라고 주에 달려있죠.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다. 뭐보다 EMB, 질투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투가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면 되겠죠. 자, 가주어, 진주어죠. 실제로 discern에서 식별하다. 이 말이죠. 분간하다. 이 말이거든. 그 질투를 분간하는 건 매우 어렵다 이제. 어떤 사람의 액션을 motivate,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주는 그런 질투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야. 그 이유야. 이 elusiveness, 이 모호함의 이유제. 모호함이라는 것은 위에서 그 식별하기 어렵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질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모호함에 대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말이야. 우리는 never 결코 직접적으로 express 표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질투를 표현 안 하니까 모르지. 자, 질투는 entail에서 수반하다 이 말이죠. admission에서 이거 뭔데? 인정, 우리 자신에게 인정을 수반하는 거야. 어떤 거냐? 우리가 inferior해서 열등한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something 있어서 어떤 something, 우리가 value죠. 주어 동사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value, 그죠? 소중하게 여기는 something에게, something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열등하다는 것. 이런 인정이죠. 이건 동격의 대시 되겠네. 그래서 이런 인정을 수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자, not only, but also 구문이 나왔죠. 또, not only가 문두로 왔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도치된 거지. 그리고 is은 가주어고, to는 진주어죠. 이 inferiority,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은 painful,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it, for, to라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더 최악이다 이 말이야. 더 worse다 이 말이야. 뭘 보는 거?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 바로 우리가 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더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이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4번에서 이건 답이거든. 질투는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랬죠, 갑자기. 왜냐하면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캐스트 던진다. 이 사악한 눈, 즉 뭐 정오에 찬 눈길을 보낸다 이 말이야. 그가 그들이 질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 unwittingly에서 무의식적으로 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될 수가 있죠. 아플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감정으로부터. 답입니다. 4번이. 그런 다음에 5번에 보면, 그래서 거의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initial, 처음에 이 질투의 feeling을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뭐하게 동기를 받노? disguise에서 숨기다, 이 말이죠. 그 감정, 질투의 감정, 요 처음에 나오는 처음의 질투의 감정이죠. 우리 자신에게 숨기게끔 우리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은 나대의 법이 나오잖아. 우리가 느끼는 질투가 아니라 그거는 불공평함이라고. 뭐 distribution 이 분배에 있어서 뭐 그것에 저기서 뭐 재산이나 관심이 좀 뭔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resentment, 분개한다, 내 화가 난다, 이 불공평함에 대한 내 화남이다, 질투가 아니라 심지어 노여움에 대한 그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뭐라고 숨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질투에 대한 그런 특징에 대해서 얘기, 뭐 질투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